스마트해진 뷰티쇼 온스타일 게리뷰티.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저희와 함께해 주실 40분의 베러버스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희 게리뷰티 애청자시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저희 게리뷰티가 정말 성형을 방불케 하는 메이크업으로 매주 선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뷰티 업계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게리뷰티 아티스트 군단들의 위력을 정말 매주 실감하게 되는데요. 저게 돼? 했는데 막상 나오면 정말 다 돼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고 오셨을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을 귀족으로 만들어줄 급이 다른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귀족이면은 진짜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 아, 그건 그래요. 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야 해요. 진짜. 오, 이제 게리뷰티가 진짜 신분 세탁까지 해준다는 오늘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시크릿 코드 B에서는 단발 헤어 스타일링에 이제까지 본 적 없었던 아주 은밀한 스타일링 비법들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또 어떤 서프라이즈가 기다리고 있을지 게리뷰티 첫 코너 메이크업 메이크업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대세녀들의 뷰티 공통점. 급이 달라 보이는 그녀들의 고급스러운 귀티 페이스. 그녀들을 로얄 페이스로 등극시킨 1급 비밀이 궁금하다. 20대들의 스타일 아이콘 고준희. 특유의 스타일리시한 단발, 세련된 메이크업의 럭셔리 스타일. 그러나 그녀의 데뷔 초 모습은 갈매기 눈썹부터 넓은 미간까지 총체적 난고. 하지만 메이크업의 변화로 뷰티 아이콘 등극. 시크하고 도도한 차도녀, 대세 라이징 스타 이다희. 데뷔 초 모습에서는 찾기 힘든 차도녀 스타일. 답답한 아이 메이크업과 생기 없는 피부. 하지만 현재는 럭셔리 혼녀 느낌의 시크한 메이크업 룩 완성. 우아함의 결정체, 럭셔리의 대표주자 드레스웨어. 그러나 그녀에게도 존재하는 총티 흑역사. 펄과 광이 뒤덮인 절제를 모르는 오버 메이크업. 우아한 음영 메이크업으로 체인지 후 여배우 캐스팅 1순위로 등극. 메이크업 하나로 이미지 상승은 물론 단번에 신분 상승까지. 당신의 인생을 업그레이드해줄 로얄 메이크업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야, 아니 스타들은 날 때부터 고급스러운 줄 알았는데 메이크업의 힘이 크네요. 약간의 그 흑역사를 보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 나만졌나? 왜 희망이 생겨요? 네. 그럼 지금이 흑역사인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 중에 손을 잡고 드네요. 네, 무엇보다 이분들이 이미지가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지면서 인기를 한 몸에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요즘 사회에서는 약간 신분 상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그런가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근데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유진 씨는 더 느끼시겠지만은 이쁘고 안 이쁘고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에요. 근데 빈티나고 귀티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뭐 눈, 코, 입 어디 하나를 바꾼다고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이미지가 변하고 그럴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죠. 오늘 좀 미션 임파서블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줄 전문가를 모시려고 합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강현진 선생님, 그리고 이 얼굴의 이상적인 비율을 분석해 주실 황채연 인상 컨설턴트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강현진 선생님, 왜 앞서 본 화면처럼 우리 스타분들이 이런 변천사를 직접 그 만들고 계신 장본인이시잖아요. 네. 가능한 거죠? 이게 다 메이크업으로? 네, 그럼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풍기는 그 포인트만 잘 잡아주시면 충분히 변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로얄 페이스가 어떤 인상을 말하는 건지 우리가 베러걸스들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오신 40분의 베러걸스 중에서 어떤 분이 가장 로얄 페이스에 가까운 얼굴인지 저희가 선별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카메라가 잡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되게 잡히고 싶겠다, 그죠? 이거는 아니 아니구나. 놀리나요? 이분이신가요? 이분이신가요? 어디 앉아 계시죠? 우리 손 들어볼까요? 어디 계시죠? 아, 네. 우리 유희주 베러걸스가 최고의 로얄 페이스로 뽑히셨습니다. 우선 박수 드릴게요. 왜 우리 유희주
이규주 씨가 제일 로열 페이스인지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로열 페이스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이목구비보다 피부톤이거든요. 아. 네, 일단 얼굴형 자체도 굴곡 없이 부드러운 얼굴형에다가 환연한 피부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규주 베러걸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희주 베러걸스 지금 입을 못 담으세요. 네. 너무 좋아서. 확실히 약간 귀티 나는 그런 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예. 아니, 인정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번엔 반대로 이 중에서 좀 빈상. 정말 그 산티보다도 더 싫다는 빈티. 빈티가 조금 난다는 베러걸스 분들을 저희 제작진들이 뽑았대요, 제작진들이. 아, 진짜? 네. 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인지 화면 공개해 주세요. 로열 페이스 옆에 앉아 계셔서 괜히 좀 더 민망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세 분 중에 여기 진짜 재벌이 있으면 진짜 웃기겠다. 진짜 부자야, 막. 아니, 근데 실제로 봤을 때 미인이시거든요. 분위기 있고 한데 도대체 이 빈티나는 이미지라는 게 어떤 건지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예. 네, 먼저 첫 번째 있는 사진에 그 김진아 베러걸스 같은 경우는 피부톤을 고르지 못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메이크업으로 보완하시면 충분히 로열 페이스로 가능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유일임 베러걸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계란형 얼굴에 가까울 수 있으나 광대 부분이 좀 많이 나와 있으시면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쉐딩이라든지 하이라이트만 이용을 하셔도.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경민 베러걸스님. 주경민 베러걸스님 같은 경우는 얼굴형도 계란형에 굉장히 가까우시죠. 네. 하지만 눈매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굉장히 어둑어둑하기 때문에 좀 퀭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얼굴에 톤이 고르지 못하게 보이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한 이 광대의 아랫부분이 많이 꺼져 있기 때문에 고르게 균일하게 라인이 연결이 되지가 않고 눈썹이 관자놀이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침범해 있어서 미간이랑 관자놀이 부분이 좀 밝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지만 이목구비가 굉장히 예쁘시죠. 그러니까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요거 메이크업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네. 세 분 모두 이목구비는 참 미인이시거든요. 맞아요. 메이크업으로 조금만 손을 보시면 충분히 로열 페이스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세 분 중에서 과연 어떤 한 분이 메이크업의 주인공이 되시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어찌 보면 빈상의 조건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목구비가 정말 연예인같이 예쁘신 주경민 베러걸스님이 또 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메이크업을 하시면 상당히 좋은 효과 많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저희가 주경민 베러걸스께 여쭙겠습니다. 도전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해야죠. 이렇게까지 빈상 받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강현지 아티스트와 함께 신분을 상승시키는 로열 메이크업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네, 지금부터 강현진 선생님과 함께 우리 주경민 베러걸스를 로열 페이스로 업그레이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열 페이스 메이크업 시작해주세요. 로열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피부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로열족처럼 뭔가 생기있는 피부 표현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피부 표현은 총 3단계 정도로 나눠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첫 번째 단계로 수분 크림하고 오일을 살짝 섞어서요. 촉촉한 피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베러걸스의 피부를 만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사막같이 푸석푸석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로열 페이스를 하려면 촉촉해 보이고 굉장히 광이 나는 피부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건강해 보이게. 피부 상태가 워낙 건조한 상태라서 그런지 바르는 대로 다 흡수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은 벌써 이제 광이 없거든요. 벌써 흡수를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약간 많은 양의 수분크림을 발라볼게요. 아니, 피부가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허겁지겁 먹으니까 크림을. 두 번째 단계는 약간 진주 펄 타입의 베이스를 사용해서요. 광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광이 나게끔 베이스를 한 톤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피부 톤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부 톤은 약간 아기 피부처럼 뽀얀 피부 톤을 연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약간 핑크 베이스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서요. 한 톤 깔아보도록 할게요.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약간 얼룩덜룩한 피부톤을 살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기 피부처럼 뽀얀 그런 속살 같은 느낌의 그런 피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광이 나